가족이라고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버리고 왔어요. 시댁이 빨아 나온다. 근데 엄마는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갔어요. 동생을 내가 여태까지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볼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소리가 왔는데 작년 9월 달에 사망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자에 무너져가지고 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 조카 딸, 우리 남동생의 딸하고 며느리하고 찾았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소식이라도 좀 엄마, 동생 소식이라도 들어볼까 싶어. 전혀 생존할 있을 줄 모르죠. 가족이 있을 줄 몰랐죠. 근데 우연히 어떻게 당선돼가지고 이번에는 추첨해서 했거든요. 신청한 게 아니라 추첨해서 하니까 정말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생 만나면 어떤 말도 더 하고 싶은데요? 글쎄 말이야. 말이 안 나와. 무슨 말 할지 말이 안 나와. 내가 무조건 껴안고 울고 싶어. 얼굴 알아보고 정말 동생이면 그냥 울고 싶어. 누나. 제가 미치겠네. 그 덩어리 있잖아.